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2년,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에게는 1년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 재판부가 모레부터는 송영길 전 대표 공판도 맡습니다.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윤관석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준 사람은 부인하고 받은 사람은 없는 부실한 부당한 영장 청구인 것입니다.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송영길 후보를 위해 돈봉투 살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1심 재판부는 오늘 윤 의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아 형님 야 한 개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거기서 세 개 뺏겼어.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역시 징역 1년 8개월에 벌금 600만 원,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법원은 두 사람이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해 죄가 무겁고 그릇된 관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. 법원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. 오늘 두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모레 시작될 송 전 대표 재판도 맡아 진행합니다. TV조선 권영석입니다.